사실은 K-뉴딜이 7월에 발표되기 전에 저희 예전에 ETF의 변화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거였지만 이게 섹터로 넘어왔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섹터에서 지금은 테마로 넘어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테마가 뭐냐 했더니 신성장 산업이었다는 거죠. 글로벌 주식의 모든 걸 살펴봐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의 주가 변동들을 살펴보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BBIG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 한국 시장에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게 맞아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게 K-뉴딜 7월에 발표된 지수와 사실은 10개, 10대 중점 과제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매칭이 된 거죠. 올해만도 아닌 한국만도 아닌 전 세계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4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프로고요. 네, 이 프로입니다. 네, 최근에 그 K-뉴딜이라고 또 뭐 지수도 나오고 여기 뭐 펀드도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시장에 너무 정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K-뉴딜 펀드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또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죠. 바로 이 이슈가 복잡한 이유가 네. K-뉴딜이라고 화두는 던져졌는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갖고 노는 방법이 각자의 목적과 직업과 혹은 방향에 따라서 도대체 그게 뭔데? 라는 질문도 나오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돈 벌 수 있는데? 또 나오고 또 이제 약간 뜨거운 분야에서는 왜 정부가 이런 걸 하고 난리야? 라고 하는 접근도 있고 네. 일단 저희가 오늘 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진 않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실만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네. 여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거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마 이번에 뉴딜 정책 혹은 K-뉴딜, 그 뉴딜 펀드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헷갈리던 게 또 자리도 잡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이승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4개월 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삼프로TV에는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죠, 이분? 예, 오셨었죠. 네. 예. 미국의 다양한 ETF를 소개시켜주셨죠. 네, 지난번에는 그때 6월이었으니까요. 그때 ETF 시장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ETF에 대한 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말씀 주셨듯이 사실 그 7월 K-뉴딜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고 9월 3일 지원 방안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K-뉴딜에 대한 BBIG 관련 지수가 또 발표가 돼서 아, BBIG 예, 저희가 ETF 쪽에서 이 KIX, BBIG, K-뉴딜 ETF가 출시가 되면서요 요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네. 자 일단 뭐 BBIG는 뭐죠? 그 배터리랑 바이오랑 인터넷 맞나요? 인터넷이고 그 다음 게임인가? 네, 예전에 그 BBIG가. ETF 약자 물어보실 때 정프로님 저 편하게 해주시려고 에코티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BBIG는 이제 배터리 맞고요. 그다음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네. 하는 것을 BBIG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 생각을 하고 이쪽에 정부도 지원을 좀 하고 민간도 좀 많이 붙어라 뭐 이런 건 거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BBIG가 사실 이게 조금 최근의 트렌드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네. 이 BBIG는 여러 개를 얘기하다 보면 결국 BBIG로 요즘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것이 글로벌 주식이다라고 해서 작년 말에 한 17조 정도 되는 글로벌 주식이 제가 6월에 나왔을 때 아, 지금 한 9조 정도 늘어서 네. 26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달 1, 2조씩 늘고 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8월 말까지 제가 한번 수치를 봤더니요. 이게 39.8조니까는 23조가 연초 대비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한 뭐 100%, 150% 네. 이상 증가된 것들이 있고요. 네. 여기에 늘은 주식이 무언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예, 8월 한 달간 보면 1위가 테슬라고요. 테슬라. 예, 2위가 애플, 그리고 3위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그리고 4위가 글로벌 X. 이제 ETF도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X에 원격 의료와 관련된 뭐 EDOC, EDAC이라는 게 들어왔고 5위가 아마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근데 BBIG에 또 종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 자체가 BBIG로 좀 많이 가고 있고 뭐 8위에 보면은 또 차이나 관련된 것도 있어서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넓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관점에 기술주 중심의
주식 또는 네. 기술주 관련 기술 신성장 산업에 관련된 ETF의 매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좀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BBIG가 네. 요즘 트렌드라는 건 뭐 굳이 신장님께서 네. 직접 설명 안 해주셔도 네. 우리도 뭐 다 알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도 느끼고 있는 분야인데 이거와 관련한 별도의 ETF가 나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KRX 이제 한국거래소와 저희와 사실 이 지수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 네.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대부분 각광받고 있던 것들이 방금과 같은 기술주들이었죠. 근데 이 기술주들이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테슬라든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더 각광을 받았고요. 네. 세 번째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LG화학, 넷마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도 많이 했지만은 실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공통점을 찾자면 똑같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그 테마에서 가장 컸다. 두 번째는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신상적 비즈니스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K-New딜이 7월에 발표되기 전에 저희 예전에 ETF의 변화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맨 처음 태생 자체가 인덱스 펀드로 태생이 됐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라든가 코스닥 15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거였지만 이게 섹터로 넘어왔다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섹터에서 지금은 테마로 넘어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뭐냐 했더니 신성장 산업이었다는 거죠. 글로벌 네. 주식의 모든 걸 살펴봐도 그랬고 그리고 한국 주식의 주가 변동들을 살펴보더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논의됐던 게 제가 ETF의 개념이라고 하면 내가 투자하고 싶은 곳에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 거래소와 저희가 이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BBIG였습니다. 네. 당시에 예. 언론에서 사실 BBIG라는 말을 먼저 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 한국 시장에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게 맞아서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게 K-New딜 7월에 발표된 지수와 사실은 10개, 10대 중점 과제가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K-New딜과 BBIG가 결합돼서 KRX, 한국거래소, BBIG, K-New딜 지수가 발표가 9월 7일 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0월 7일 날 한 달간에 이제 9월 7일 날 지수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수는 계속 워킹이 되는 거고요. 네. 10월 7일 날 5개의 BBIG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며칠이요? 10월 7일. 10월 7일? 네. 아, 그때 이제 5개의 BBIG 관련 ETF가 나온다고요? 네, 예, 맞습니다. 상장돼서 거래를 시작한다는 거죠? 예, 10월 7일 날 상장돼서 시작이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K-New딜의 정책적 수혜가 이제 예상되는 기업들을 이제 뽑아내서 그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BBIG 이제 K-New딜 지수가 나왔다. 여기 배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이 K-New딜과 관련해서 혼동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정부 발표를 뉴스로 접하다 보면 펀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책형 뉴딜 네. 펀드라는 말도 나오고 뉴딜 인프라 펀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거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해야 될지는 아직은 공개도 안 되는 것 같고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ETF도 일종의 이제 펀드들이잖아요. 네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니까 예, 예. 이런 펀드도 있고 그게 좀 구별이 좀 되면 명확하면 좋겠는데 예, 그리고 정부 자금이 네.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세제 네. 혜택을 준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정부 자금 들어가는 ETF는 또 아닌 것 같고 네네. 뭐 좀 구별을 좀 일단 해주시면 명확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워낙 이런 뭐 이슈가 되거나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3프로TV에서 이런 걸 잘 정리해 주시고 해주시지 않습니까? 아시는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네. 사실은 또 국회의원 두 분 나오셔서 네, 저희 뭐, 예. 네, 그 이번에 나온 뉴딜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적 예, 토론하시는 거를 윤창현 의원 네, 네 그래서 예. 그를 주의 있게 저도 이제 메모해 가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찬반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좀 쉽게 머릿속에 아 이걸 넣어놓으면 헷갈리지 않으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자, 뉴딜 네. 펀드의 방향 뭐 이렇게 예, 세 부분으로 뉴딜 정책을 사실 이 자료가 그 금융위 뭐 관계 부처 합동이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 조성 뉴딜 펀드 조성 및 뉴딜 지원 방안 발표 자료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펀드는 세 개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예, 정책형 뉴딜 펀드, 네. 뉴딜 인프라 펀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민간 뉴딜 펀드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거죠. 네. 물론 그 기본 방향이 좀 어렵게 지금 써 있습니다만은 뭐 정부의 정부와 그리고 이제 정책 금융 기관과 또 이제 국민들의 투자를 통해서 어떤 뉴딜 K 뉴딜이라는 비즈니스를 이끌어 나가서 그 안에 있는 펀드 수익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게 큰 틀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네. 이렇게 네. 하면 이제 헷갈리실 것 같아서 펀드는 세 개가 있다. 예. 예, 정책적 뉴딜 펀드가 있다. 예. 예, 이거는 정부에서 이쪽에 투자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네. 정책 금융 기관도 투자를 하시고 공기관이 예, 공공기관이 투자를 먼저 한다는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 돈이 들어가고 그 뭐 밑에 있는 뭐 3호 재간접 공모 펀드를 조성해서 뭐 하겠다 이런 거 좀 어려우시면 13조 정도는 또 이제 국민의 돈을 나중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정책형 펀드예요? 예, 예. 예, 정책형 뉴딜 펀드는 투자 대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K 뉴딜과 관련된 기업 네. 또는 K 뉴딜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것들은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방금 K 뉴딜과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네. 그게 좀 이미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투자를 한다는 건 그 주식을 산다는 걸 텐데 네. 왜 나라 돈으로 그 주식을 사지? 사면 주가가 올라가지 그렇죠. 그 기업들에게 뭔가 돈이 가는 건 당장은 아니고 꽤 간접적인 것인데. 네네. 그래서 그 궁금함이 바로 드는 거예요. 거기서 아마 그래서 논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약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펀드에서도 이제 국가의 어떤 재정은 후순위로 가서 국민이 투입한 투자 자금에 대한 뭐 일부 뭐 보존을 해줄 수가 있다. 또는 예. 인프라 펀드로 넘어가면 세제 혜택도 있을 것이고 퇴직연금과 연계된 물론 아직은 이거는 뭐 세법도 개정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민간 뉴딜 펀드와는 좀 구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책형 뉴딜 펀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수소 충전소가 K 뉴딜과 관련한 어떤 이슈라면 네. 수소 충전소에 충전기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 있죠. 네. 상장도 있을 수 있고 네. 비상장도 네. 있을 맞습니다. 수 있고 예를 들면 비상장이라고 쳐보죠. 네. 상장 주식을 그게 정책형 뉴딜 펀드가 사겠다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네. 네. 비상장일 경우에는 그 회사 주식은 사기도 쉽지는 않을 텐데 정부가 그 회사 주식을 산다는 뜻입니까? 정책형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정책 뭐 다음 장도 한번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면 투자자가 이제 이게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골랐는데요. 투자자는 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빨간 선도 계속 살짝 걷습니다. 예. 조금 헷갈리실까 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출자를 하게 되고요. 그 정책적 뉴딜 펀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네. 그 안에 자펀드는 보통은 주식만 가지고 펀드를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역시 인프라 펀드 지난번에 보니까 뭐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대한 건설 또는 뭐 용서고속도로 이런 건설할 때 이런 SOC 관련된 프로젝트들 장기 프로젝트거든요. 네. 이거는 뭐 1년 2년짜리 프로젝트가 아니고 짧게 5년 뭐 길게는 30년 막 이런 프로젝트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수익들이 있겠죠. 이런 펀드들에 국민들도 참여해서 투자할 수 있겠다. 그럼 요걸 그때 아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최근에 이런 저금리 시대에 각각의 정책 금융기관도 이런 거에 대한 뭐 수요를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비즈니스 사업에서 나오는 펀드 좀 장기 펀드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개입니다. 앞에 나왔던 정책적 뉴딜 펀드와 뉴딜 인프라 펀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하게 되면 세제 지원도 주고 뭐 그때 분리과세 얘기 나와서 9.5% 예. 얘기 나왔죠. 이런 예. 것들을 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실제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정책적 뉴딜 펀드와 그다음 뉴딜 인프라 펀드 외에 민간 뉴딜 펀드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현재 금융투자업에서 하고 있는 제한상이나 이런 것들 제도 개선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렸던 거는 앞에 두 개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네. K 뉴딜이라는 이 큰 프로젝트 안에 속에서 어떤 투자 발굴처를 찾아가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 조성에 국민을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직은 내용이고 지금은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전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인데 예, 예.
그래서 저도 예를 들어서 뭘 만드는 충전기 만드는 기업이 있으면 이 펀드가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충전기 만드는데 뭘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어쨌든 지원을 해야 그 회사도 힘나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꼭 상장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자산운용사에서 이러한 뭐 뉴딜 뭐 인프라 펀드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주식이 아닙니다. 뭐 주식이 아니고 그런 비즈니스에 투입하고 당연히 어떤 자금이 투입되면 거기에 대한 프로핏은 나오게 되는 예를 한 번만 들어주세요. 비즈니스에 돈이 투입된다고 하니까 감이 막연해서 잘 안 잡혀요. 우리는 뭐, 주식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셋 중 하나지. 네. 비즈니스에 돈이 투입된다고 그 하면 투자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인프라 펀드는 상당히 많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오픈시키지 않고 하는 건데 단순히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수소차 관련된 어떤 벤처 기업이 있는데 이쪽에 기술 투자를 해서 이쪽에서 발생 그러면 그쪽 그 벤처 기업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발생된 프로핏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쉐어할 수가 있다든가. 뭐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의 돈이 그 연구비를 그렇죠. 주는 투자하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를 공유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상장된 기업에만 투자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투자 대상 보시더라도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식을 사겠다라는 개념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좀 짚어내고 싶고요. 오히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같이 한다. 왜냐하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국민 이제 민간 뉴딜 펀드는 이게 거의 이제 주식과 관련된 거죠. 저희가 상장하려고 상장할 예정인 KRX, 뭐 BBIG, K 뉴딜도 마찬가지고 앞에 나왔던 뭐 지금 9월에 먼저 펀드가 결성이 돼서 그런 뭐 그냥 일반 주식형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K뉴딜과 관련된 발표된 10대 추진 과제와 연결된 기업이고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ETF와 그리고 펀드다. 그래서 이 안에는 분명히 조금 선을 그으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리스크도 있고 그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냐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뉴스에 한참 많이 나왔던 정부가 손실을 먼저 감당을 해주고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좀 덜 가게 해준다. 그거는 어떤 거예요? 정책형이에요? 뉴딜이에요? 민간이에요?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아, 그것만 해보는 거예요? 네. 그거랑 뉴딜 인프라 펀드나 민간 뉴딜 펀드는 아니고? 아니요. 뉴딜 인프라 펀드는 제가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 그 정책형 뉴딜 펀드에도 자펀드로 들어가는 게 그 뉴딜 인프라 펀드의 일부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프로젝트에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는 뭐 거기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나온 앞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나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럼 정책형 뉴딜 펀드를 손실을 막아주면 국민들도 어쨌든 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자펀드를 다 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입해야지. 아니 손해가 없는데. 아,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수익이 지금 금리 저금리 수준에서 뭐 더 높은 수익이 뭐 보장이 된다 또는 뭐 그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수익률은 또 뉴딜 인프라 펀드나 아니면 민간 뉴딜 펀드가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민간 뉴딜 펀드에서 지금 현재 조성되고 저희가 상장시키는 ETF들은 금융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수익 뭐 보통은 뭐 SOC나 이제 인프라 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뭐 지금 금리 저희 알고 있는 금리보다는 높겠지만 그 수익률보다는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 뉴딜 펀드는 저희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런 K 뉴딜 정책, K 뉴딜과 관련해 어떻게 투자할지를 생각하다가 거기는 자본시장에 투자해서 연결된 수단이다, 연결된 수단으로서 ETF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BBIG, K 뉴딜 펀드의 뭐 구조 정도랑 뭐 분류 정도는 해주신 것 같고, 그죠? 그럼 오늘 얘기를 해주실 게 BBIG ETF 민간 뉴딜 펀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C라고 하는.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발표된 BBIG라는 개념과 K 뉴딜이라는 개념을 합해서 발표된 지수에 대한 설명. 이것도 이제
사실 지금 상장된 ETF들과는 많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차이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뭐 차이점도 좀 설명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예. 예. 지금도 배터리나 뭐 바이오 이쪽 펀드가 있긴 있죠, 당연히. 아 예, 전부 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아, 그거랑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찌 보면 정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 상장 회사들도 그 정책의 수혜를 직간접적으로 당연히 입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태양광 패널을 골고루 까는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 자체는 손해 볼 수도 있죠. 투입된 그럼요. 돈에 비해서 예, 전기가 예. 안 나오거나 하면. 네. 그러나 국민들도 여기 투자하시고 혹시라도 손해 보면 그 정부가 좀 메워드리겠습니다. 수지 맞도록 만들어 볼게요 하는 거니까 거기 그거는 이제 인프라 펀드로 돌아가는 건데. 네. 거기에 태양광 패널 납품하는 업체는 돈 잘 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손해 보든 어쨌든 간에. 뭐, 네. 예. 그렇다고 네. 그들이 손해 보고 납품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런 회사는 당연히 그럼 상장 회사라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아, 이런 정책 흐름이라면 이런 펀드나 이런 ETF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하면 서로 좋은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건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일인데. 네, 네. 이번에 정책 발표할 때 같이 패키지로 넣어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네네. 이거를 정부가 주도한다는 건가? 아니면 정부 돈이 여기 들어간다는 건가? 왜 정부가 이런 기업의 주식가를 올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도 생기고 잡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죠, 지금. 예, 정확히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최근에 바뀌는 어떤 흐름, 이것 속에 케이뉴딜이라는 정책이 나오면서도 펀드라는 이름으로 세 개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BIG ETF를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주시죠. 뭐 아까 다섯 개 나온다고 10월 7일에 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BBIG 지금 네 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BBIG가 네 개인데 BBIG를 전체를 섞은 게 BBIG로 또 하나 나왔고 섞은 거 하나 큰 형 하나 되겠네요. 예. 이게 나왔고 각각의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해가지고 BBIG에 대해서 K-뉴딜 그다음 과 연결된 어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수가 나와서 다섯 개가 됐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것도 표를 보면서 설명하시면 편안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 표에 보시면 이제 다섯 가지가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BBIG,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면 그냥 12종목에 투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탑3 종목이니까 그 4개니까는 12개 종목이 되겠죠. 네. 이 12개 종목의 동일 가중으로 갑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누면 8.33%씩 지수가 발표된 날로부터 지금 편입이 돼 있죠. 지수에는 B에서 셋, B에서 셋, G에서 셋, I에서 셋. 아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동일가중으로 하는 게 BBIG, K-뉴딜 지수, KRX, BBIG, K-뉴딜 지수 그리고 그게 ETF 이름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게 앞에 이제 저희가 미래에셋이 타이거니까 타이거. 타이거, KRX, BBIG, K-뉴딜 뭐 상장 왕펀드.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앞에는 타이거랑 뭐 이런 걸 좀 빼고 네,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BBI 오늘 설명은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4개 지수는 조금 다릅니다. 아, 나머지 4개 지수도 2차 전지와 바이오 관련된 헬스케어, 생명공학 또는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건 12종목이 아니라 10종목입니다. 각각 10종목씩. 예. 이 업계에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뽑은 거죠? 그렇죠. 전교 예. 1등에서 10등인데 특혜를 전교 1등이랑 3등한테 더 줍니다. 1등이랑 예. 3등이요? 네. 왜냐 앞에 있는 거 제가 동일가중이라는 말을 드렸죠. 그래서 예. BBIG 관련된 탑3 애들을 8.33%씩 정확히 동일가중으로 나눴는데 나머지 4개 지수는 탑3를 25% 25% 25% 가져갑니다. 담고 예, 나머지 4등에서 7등까지 10등이죠. 10등까지. 예, 10등까지는 예, 그 시가총액 가중이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거는 시가총액 순으로 그 포션만큼 나머지 네. 기업들을 담아 나간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어렵진 않네요. 예, 아주 이게 되게 간단한 내용이고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ETF가 왜 나왔냐라고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네. 최근에 시장을 반영한 사실은 것들이죠. ETF 시장, ETF 시장에서 압축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게 너무 뭐 200개 종목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들을 더 압축시켜보자라고 하는 그런 테마형 ETF 얘기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K-뉴딜과 결합이 돼서 이런 BBIG라는 지수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못 들어간 회사들은 좀 불리합니까? 그래요. 10명을 어떻게 뽑았어요? 궁금해서요. 어떻게 시가총액이라는 말씀을 제가 되게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예, 시가총액. 현재 시가총액이요?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ETF는 정기 변경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표현하면 기말고사 뭐 이제 학년 끝나면 뭐 이렇게 되겠죠. 1학기 한 올라가면 네. 다시 반편성 네. 다시 하는데 아. 그래서 2월이랑 8월 이 다섯 개 지수가 똑같습니다. 이때 이제 정기지수 변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순위가 바뀐거나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서 시가총액 순위로 꼽았구만요. 네네. 유망한 것들 고르자니 주관적인 시각이 반영될 수 있으니 네네네. 그쪽 테마로 분류되는 것들 중에서 네. 시가총액 1등부터 맞습니다. 10등을 뽑아서 네. 각각의 바구니에 담고 그 중에서 1, 2, 3등은 모아서 12개를 다시 또 하나의 특수반 바구니에 하나 만들고 특수반 만들고 네. 특수반 이렇게 되면 하버드반 만들고 네. 그런 얘기죠. 안 그래도 잘 나간 애들은 다른 회사들한테는 요즘 더 피해가 가고 여기는 그 지수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살 테니까 또 더 시총은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정프로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이게 ETF가 고성 종목이 되면 ETF가 팔릴 때마다 그 주식을 실제로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ETF 운영하시는 곳에서 맞습니다. 그러니 그 회사들만 주식이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과 질투죠. 네, 이게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진짜 정확하시거든요. 이게 네. 저희가 한국거래소에서 이 지수를 발표한 게 9월 7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현상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종목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실 텐데 인터넷에 있는 더존비중 같은 경우 발표한 날이었나요? 다음 날이었나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루에 26%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 지수가 이런 게 포함이 되었네. 근데 사실 네이버나 이런 거보다는 생소한데 이런 게 이렇게 큰 기업이었어? 이렇게 네. 생각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순간적인 단기적인 조정이나 단기적인 매수세가 많아서 가격의 예. 변화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죠. 테슬라가 S&P500에 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들어가니 뭐 물론 테슬라라는 기본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는 예전에 막 MSCI에 뭐 들어가네 빠지고 한다 했을 때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움직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제가 지켜보니 결과적으로는 다시 다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따가 각각의 그 섹터, 각각의 지수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오버밸류에이션이고 이거는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조정의 국면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이것도 그러니까 예상은 그거였잖아요. 9월 7일 발표되면 40개 종목들이 되게 좋을 것이야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게 아마도 저도 지수에 편입된다고 하고 지수가 일단 지수를 만들고 지수에 편입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대개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ETF가 맞습니다. 이미 많아서 네, 네. 지수에 편입되면 편입됐다는 이유로 이 사겠네? 것들을 담아야 되는 네, 것들이 네. 이미 있으니까 네,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한 수급 기대감으로 오르는데 네, 네. 지금 K뉴딜 지수는 지수만 만들었지 그걸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겠다는 기대감이나 예측은 있겠으나 네. 에이? 하고 더 이상 추격 매수를 안 했던 건 아닐까요? 이게 이런 관점으로도 한번 설명 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이 페이지 한번 드리면 이게 BBIG 주요 종목들 시가총액 순위 상승입니다. 이게 네. 왼쪽에 조금 길게 늘려져 있는 것들이 지금 시가총액 순위고요. 오른쪽에 1년 전 8월 31일 기준이니까 1년 전 시가총액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네이버 보니까 4위였는데 24조가 현재 53조가 됐고 이 50조 클럽에 다 들어갔어요. LG화학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작년 대비 벌써 이만큼 주식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각광받는, 네, 각광받는 테마와 업종이란 뜻이겠죠. 주식이었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저는 이제 주식을 볼 때는 두 가지 제가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신 주식을 운용하시는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도 있고 리서치에서 이제 페이퍼를 각 산업마다 종목마다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깊게는 가지 않지만 저같이 그냥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그 두 가지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가 이익 모든 밸류에이션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익이랑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게 최근에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영업이익이라는 걸 좀 봐야 되고, 영업이익 추정, 아, 앞으로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 건데, 이게 얼마나 핫하길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익으로 이어지느냐,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다음 장걸 먼저 말씀드리는데, 이게 니콜라 주식이죠. 니콜라 주식도 지금 BBIG처럼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아, 신성장 산업 기업 맞습니다. 그렇죠? 분류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분류는 그렇게 예. 되어 있죠. 이게 제 기억에 연초에 장외 주식 10불 정도 있다가 이제 상장을 해서 34불이 되고, 두 가지 뉴스에 이 표를 보면 두 가지 뉴스였죠. 수소 전기 트럭 예약 판매 트윗했다고 100% 올라가고. 예. 예, 그리고 GM 뭐 최근에는 GM 지분 투자 40%, 아, GM 지분 투자했다고 해서 40% 올라가고, 물론 최근에 이제 어떤 리서치 회사에서 이건 예. 사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니콜라라는 기업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기술은 가지고 있을지 진위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익과 관련된 어떤 그 수치는 전혀 보이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신성장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앞에 나온 BBIG는 사실은 제가 오늘 시가총액이라는 말과 이익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는 것들이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라는 거는 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뭐 신성장 뭐 주식 한 개 투자하는 게 아니다. 사실 요거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ETF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아무리 압축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번 거 보면은 40 이제 나눠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장표를 준비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신성장 산업 투자에 있어서 영업 이익과 또는 영업 이익 추정치 등에 대한 이게 뭐 괜찮아야지 사실 사 네. 만약에 여기에 예. 돈이 막 한 50조씩 몰려요. 그럴 일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네, 네. 아, 50조씩. 자, 소액에 있어서 그냥 많은 네. 돈은 그냥 50조입니다. 네.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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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관용구니까요. 네. 네. 월급이면 600만 원. 50조씩 큰 돈은 뭐, 50조. 이렇게. 뭐였어요? 그 한계 없습니까? 그 위에 뭐 이건 얼마 이상은 이제 안 받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온 대로 다 받습니까? 좀 뭐 50조라는 게 좀 큰 숫자이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펀드 이제 ETF라고 하는 것들은 자금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죠. PDF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었는데 네.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주식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야 되는 거는 네, 틀림없는 그러면 사실이고. 뭐 얼마가 됐든 네. 일단 들어오는 대로 계속 산다 이거죠. 네. 네. 그 ETF는 사실은 이 안에 들어 있는 종목이 꽤 유명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익 트렌드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니콜라 같은 주식은 안 들어 있어요라고 굳이 설명은 이제 팀장님께서 해주셨지만 실제로는 이미 거래소에서 K뉴딜 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 BBIG 그리고 하버드 종합반 다섯 가지 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그냥 이 지수에서 몇 퍼센트씩 담는 것도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담아서 그냥 만든 ETF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거니 뭐 요거는 좀 아니다 싶은데 하는 게 있더라도 ETF는 그걸 빼면 안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네. 비중도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비중은 아까 뭐 아까 BBIG 걔는 이제 25%씩인가 아니야 뭐 8점 몇 퍼센트씩 딱 정해져 있고. 네. 그다음에 네 개 그 BBIG 이거 각각 맨 위에가 뭐 1, 2, 3등이 뭐 25%씩 하고 나머지가 시총 가중 방식으로 예. 그대로 비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정프로 펀드를 만들어서 어차피 다 나와 있어요. 서류에. 어느 회사 몇 프로 이대로 똑같이 내가 베껴 갖고 정프로 복사 펀드를 만듭니다. 차이가 있어요? 뭐 지수가 이런 거 나왔다고 하고 지금 미래에셋에서 타이거라는 브랜드를 담아서 ETF를 맞습니다. 만들어서 네. 상장하니까 네. 여러분들 관심 갖고 한번 보셔요 라는 네네. 뜻인데 네. 야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면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운용하지 정 BBIG 네. ETF 네. 아니면 E프로 BBIG ETF 네. 이런 것도 만들어 놓아서 아 참 상장을 시켜야 되는구나 상장시켜 달라고 하면 아 상장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아니 근데 왜 타이거는 상장을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는 거지? 이게 상장 아닌데 이 장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당황스러운 질문이고 심지어 준비를 아니, 답을 해보셨어. 이게 굉장히 네. 굳이 이제 잡담 제가 많이 하는 김에 설명을 드리면 정프로 2%야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 정부에서 만든 BBIG 이 지수를 추종하는 어찌 보면 첫 번째 ETF인 거잖아요. 그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다양하게 많으니까요. 코덱스, 뭐 카타이거 뭐 하나로 많으니까 이것도 앞으로도 많이 나올까? 왜 지금은 없지? 이제 이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딱 그거 하나 답변 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 12개 종목이 8.33씩 나눠놨다라고 하면 제가 1000만 원 중에 8.3%씩을 다 똑같은 걸 그냥 사놓으면 네. 똑같이 되지 않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똑같이 네. 되는 거가 맞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바꾸지만 그렇죠. 않는다면 맞아요. 똑같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냥 사기만 여기는 이제 사놓고 그 예. 정기 변경일 이전에는 샀다 팔았다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걸 나오죠. 근데 제가 최근인가요? 그 저도 주식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거고 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느 되게 높으신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희 ETF 중에 예를 들어 차이나 바이오텍이라는 네. 뭐 해외에 상장된 ETF가 있다. 그 안에 종목들이 다 보이시잖아요. PDF는 ETF는 다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좋아하는 것들만 딱 사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따라서 뭐 탑10 그러면 똑같이 또 한번 사보시기도 하셨대요. 네. 근데 이게 주식이 움직이는 것과 ETF가 움직이는 것 그리고 주식이 주는 느낌과 ETF가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되게 종목을 딱 샀는데 이 종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 그거 더 담고 예, 싶거나 이게 막 더 담든가 이게 약간 심리적인 예, 팔고 싶고 떨어져도 충격이 더하고 예 근데 ETF를 담아놓으면 일단은 그 얘기는 아닌 거죠. 어 그래 어디서 떨어졌는지 사실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시겠지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래서 ETF와 주식이 주는 어떤 편안함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네.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퇴직연금 제가 뭐 개인연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아까 변화해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5천억이 이제 1조 2천이 됐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이 네. 가파른 상승세가 뭐 200% 300% 상승이다 했는데 거기에는 개별 주식이 또 못 들어가잖아요. 최근에 개인이 매수하고 계신 것 중에 개인 매수 중에 이 상당 부분이 연금 계좌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종목을 똑같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ETF를 그대로 담아놓으면 되죠. 네. 그럼 뭐 세제 혜택도 또는 세액 공제도 받으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대로 담아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연금에서 사실 인기가 많은 것들이 테마형이고 글로벌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코스피 200을 담아서 그냥 이게 뭐 코스피 지수를 담아놓지가 않고 이런 테마형 ETF들은 압축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한 뭐 나스닥 100이야 뭐 이런 내가 생각한 뭐 이 BBIG 뭐야 이렇게 하면 이 주식을 제 이제 연금 계좌에 담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식과 ETF가 주는 편안함은 다르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 최근 뭐 저 같은 급여 소득자 같은 사람들은 예. 하나의 또 연금 계좌가 저의 계좌죠. 제 포트폴리오의 계좌겠죠. 네. 거기에서 담아낼 수 있는 ETF. ETF는 펀드니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 수요 측면에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금은 저도 셀러리맨 아니고 네. 정프로도 셀러리만 아닌지 꽤 돼서 네. 그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일종의 퇴직금 주머니 그겁니까? 아니면 뭐 퇴직금 주머니 맞습니다. 아, 그 연금은 예. 회사에서 월급 받잖아요. 지난번에 그 너무 형식적으로 조금만 주고 김대표님이 조금씩 넣고 있다고 받고 있어요. 우리도 네. 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 연금이 있고요. 물론 네. 뭐 공적 연금인 뭐 국민 연금 이런 건 저는 또 이제 그건 저희가 그냥 내고 싶어 내는 건 아니지만 예. 그쪽에서 따로 운용을 하고 있고 개인 연금과 퇴직 연금 뭐 또는 야외 이런 퇴직 연금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매달 쌓이는 게 있죠. 네. 매달 또 제가 내는 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과 제가 퇴직연금을 합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안에는 주식은 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 그러니까 ETF는 퇴직연금 중에 퇴직연금 회사가 거죠. 알아서 굴려주는 DB형은 예. 그거는 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DB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DC형일 경우에는 내가 굴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내가 굴릴 때 종목을 담을 수는 없게 되어 있으니. 네네네. 그럴 때 마음에 드는 ETF를 골라서 담으면 그거는 된다. 아, 그거는 충분히 가능. 그러니 그렇게 활용하시라 네. 그 말이죠. 예예. 예. 이거 만기는 없죠. 그냥 샀다가 아무 때나 팔면 되죠. 아 퇴직연금은 아니 요거 BBIG 케이뉴딜 이런 건 뭐 만기 똑같습니다. 만기 예. 오늘 사서 예. 조금 있다 올라서 파셔도 되고요. 사실 그쵸? ETF는 펀드의 성격과 주식의 성격 같이 있었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나오면 해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기 어쨌든 성장 산업이라고 했을 때 연금과 맞는다는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포트폴리오를 네 개를 다 가져가다가 네. 아 이제 뭐 인터넷이 좋고 뭐 최근에 인터넷이 좋고 뭐 게임이 좋았는데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달성됐고 또는 뭐 배터리가 안 좋았고 바이오는 또 변동성이 큰 거는 뭐 사실이니까요. 그럼 바이오가 많이 빠졌을 때는 편입해서 계좌에서 리밸런싱을 할 수 있고 이런 편안함이 있는 거죠. 바이오 주식하라고 했더니 뭐 최근에 막 몇십 프로 급등하는 막 이런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바이오 전체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좋은 수단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뭐 섹터 지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2차 전지 뭐 테마든 아니면 바이오 테마든 이런 게 이제 있었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이랑 지금 이 BBIG 새로 나오는 ETF랑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목의 종류나 아니면 뭐 기업이 몇 개 바뀐 거 뭐 이런 거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제가 지금 보시는 장표가 네. 사실 이제 기존에 있는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와 관련된 네. ETF와 이번에 나오는 2차 전지 K-뉴딜 지수의 차이를 나타낸 장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은 큰 차이가 안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보면 탑3 종목에 대한 아까 포지션은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네. 근데 기존의 지수는 그 ETF를 만들 때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캡을 10%를 둬서 예. 그래서 아까는 그 말씀하셨드렸지만 하버드 반 뭐 1등부터 3등이 75%를 가져가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차지하는 거였다면 네. 이거는 종목수가 그럼 훨씬 더 늘어나겠죠. 캡이 10%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뭐 타이거니까 타이거를 말씀드리면 하고 있는 그 주식이 기업이 하고 있는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2차 전지거나 또는 뭐 2천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난 기업 뭐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 지수 안에 들어온 것들을 캡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종목에 대한 것들은 틀리죠. 당연히 기대되는 또는 나오는 산출되는 결과에 기대 수익률로 다를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 지수 나오면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 예. 저희가 이제 그러면 너무 압축 포트폴리오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27개로 분산해 놓은 것보다는 네. 10개가 조금 더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는 27개 다 맞고 네네네. 이번에 새로 나온 KRX 2차 전지 K-뉴딜 ETF는 네. 10개만 남았으니까. 10개가 남았으니까. 근데 실제 변동성의 차이는 높죠. 왜냐면 2차 전지라고 하는 어떤 테마형은 기본 코스피가 보통 변동성이 16% 정도 제가 기억으로는 최근 뭐 5년간이 그랬다라고 하면 2015년부터 그랬다고 하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30%대가 나올 예, 것 같은데요. 예. 30%가 나오는데 두 개의 차이는 1% 정도 1%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종목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네. 지금 보니까 2차 전지 테마가 한 60% 이상 수익이 났습니까 지금? 네,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니 언제 기준으로요? 거기 밑에 날짜가 있긴 한데. 아니, 가만 있어봐. 2018년 12월 28일에 네. 예를 들어 2차 전지 테마를 샀어요, 타이거를.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팔면 60% 이렇게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이 사람들한테 이 돈 다 줘요? 아, 돈 예. 주는 건 아니지. 내가 그냥 파는 거지. 와, 그 정도 네, 계좌에 많이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수수료 많이 안 뗍니까, 이거? 아니,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죠. 근데 네. 일반 액티브 펀드보다는 낮고요. 네. 당연히 수수료가 있는데 그 이상의 이제 캐피탈 게인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다 이제 반영된. 저희는 기준가 이런 걸로 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신 김에 네. ETF도 우리 미국산 ETF도 지난번에 많이 얘도 설명해 ETF. 주셨고 네네네. 미국 주식할 때 미국 ETF도 있다. 네. 우리나라도 오늘도 이제 소개해 주시는 게 K-뉴딜과 관련한 ETF들이고 다른 ETF도 많은데 ETF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ETF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뭐 BBIG만 말씀드리면 요번에 40BP 그러니까 0.4%로 예.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0.4. 예. 예. 0.4%. 그럼 내가 100만 원치 사면 4,000원은 세금이에요? 아, 수수료? 계산 좋은데. 네, 정확하게 네, 맞죠.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저 제가 ETF 살 때도 당연히 주식 수수료 내는 건 다 똑같이 이제 내는 거고. 네. 거기 플러스 0.4%는 수수료. 네. 근데 그게 네. 펀드는 그걸 이제
파셨을 때 내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 NAV라고 이제 예전에 그 ETF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뭐 보수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가격대로 파시면 그 가격대로 나오시는 거지. 아, 이거 팔았으니까 수수료 얼마 떼고 가져갈게 이거는 없습니다. 네. 아, 그럼 팔 때는 네. 저는 모르겠군요. 얼마를 그러니까 가격에 자연스럽게 그거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펀드 자체가 아. 그렇습니다. 물론 선취를 띄는 네네네. 펀드도 있는데 ETF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은밀하게 네. 이렇게 빼신다 이거죠. 네. 밑장을.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일반적인 펀드 ETF들도 네. 다 이제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ETF를 샀다가 1년 뭐 갖다 놨다가 팔았더라도 한 0.4% 그 투자 금액의 0.4% 정도. 네. 근데 이게 ETF마다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그냥 코스피를 복제한다. 예. 코스피 200을 복제한다. 뭐 이런 ETF와 또는 또 해외형이다, 테마형이다.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수료는 그때그때 상장될 때마다 좀 달라지는. 다 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싶을 네. 수도 있으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다 고 고 네.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투자한 날짜가 이틀간 투자했을 수도 있고 ETF에 네? 2년간 투자했을 수도 있고 ETF에 20분간 투자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렇게도 하시잖아요. 2분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네. 20분이면 장투예요 요즘에. 그때 그래도 수수료율은 똑같이 정률입니까? 정액입니까? 아니면 0.4라는 게 1년치 수수료가 그렇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 저희가 말씀드린 건 연율화해서 이제 표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예. 거죠. 예. 아 그러면 한 하루 이틀 있다 팔면은 굉장히 네. 1년에 다 모아도 0.4가 되는 정도로 수수료가 가져간다는 뜻이니까. 네, 1년에 연 0.4%니까 예, 0.4니까 1년 묵혀두신 분은 0.4 정도가 수수료가 예. 나갔지만 하루에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은 수수료 안 내고 수수료 잠깐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신 거네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네. 네. 징벌적 수수료 이런 거 매기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런 건 없지. 우리 약 올리냐? 뭐냐고. 아, 본부장님 뭐 수수료 전문은 아니시니까. 네. 근데 ETF가요, 본부장님. 네. 좋은 게 있더군요. 사고 팔고 할 때 거래세가 없어요. 네, 국내 거래세가 주식과 없어요? 관련. 네. 네, 거래세가 없어요. 즉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100만 원어치 사고 팔면 팔 때 0.3인가요? 네. 0.3의 거래세를 내는데 ETF를 사고 팔고 할 때는 안 내요. 그러니까 증권사 수수료만 어차피 똑같이 내면 되는 그거는 건데. 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국내 주식과 관련된 ETF는 현재 기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만 하나 담은 ETF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저라면 똑같이 삼성전자 살려고 할 때 삼성전자 ETF를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팔 때 거래세를 안 내니까. 물론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면 이건 안 되지만 뭐 그렇지 않나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거 되게 좋다 내지는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10종목이거든요. 네. 네. 아, 그렇게 못해. 네. 아, 최소 10개를 해야 네.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관련된 내용이기도 한데 또 캡도 있고 해가지고 네, 네. 네. 혹시 그 해외에는 이런 그 우리 BBIG 같은 ETF가 또 있죠? 당연히 해외에도. 해외는 훨씬 더 많죠? 아,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BBIG 관련된 이것도 고 보여주시면서 말씀드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BBIG라는 개념이 K-뉴딜과 결합돼서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BBIG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글로벌 트렌드였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하나하나의 종목, 나스닥에 있었던 나스닥 10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말씀드렸고 다시 이 표를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미 ETF 산업에 있어서도 여기 이 표가 지금 뭐 BBIG 어떤 네. 내용인지는 아실 것 같고 배터리에서의 뭐 탑3 그다음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에서의 탑3 ETF입니다. 글로벌 이게 탑3. 다 ETF 이름들이에요? 예, 그 예전에 그 기억 정보는 나시겠지만은 거기는 그거를 연상시킬 수 있는 티커라는 걸 만들어서 네네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그러면 LIT 그러면 이제 리튬이죠. 이제 리튬에서 이렇게 한 거고 배터리에 뭐 BATT 그런 거 같고요. 아까 그 원격 바이오 관련된 건 원격 의료 관련된 이닥. 인터넷은 클라우 지난번 한번 소개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셜 있고 게임은 히어로 그러면 게임 연상되시죠? 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티커들만 제가 이렇게 좀 모아서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미 제가 이제 각각 원화로 환산하니까 요게 탑5만 더하더라도 7조 정도가 가까이 됩니다. 이 BBIG와 관련된 어떤 트렌드, ETF 트렌드와 어떤 투자에 대한 트렌드는
이미 한국도 아니고 올해 발생된 것도 올 뭐 2020년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뭐 최근 물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각광을 받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지만 올해만도 아닌 한국만도 아닌 전 세계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 그런 건 것 같아요. 그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얘기했듯이 2년 만에 경험해야 될 혁신을 이제 2개월 만에 경험했다는 얘기를 슉 발표 때 했죠. 사실 저희가 이런 시대에 물론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뭐 이런 먼 미래에 어떤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짧은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컨셉이 나왔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최근에 이런 빠른 변화들, 혁신들을 빠르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이런 투자와 연관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무슨 예전에 한참 문제됐었던 그 괴리율이랑 상관없죠. 무슨 뭐 ETN 뭐 이런 거에서 왜 뭐 괴리율 한참 나와갖고 네. 막 욕 엄청 먹은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게 네. 이 열 종목을 일일이 다 사기 귀찮으니까 미래에셋에서 알아서 다 사두고 그걸 이제 바구니 방 형식으로 파는 건데 네네.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의 합 가치와 그 ETF 가격이 늘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네네. 이런 일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상반기에 있었던 뭐 ETN 괴리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ETP 선진화 방안이 나왔던 네네. 거고 그래서 그런 괴리율 문제가 ETN도 뭐 ETP 선진화 방안에 그 해결책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괴리율 그 뭐 관에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리가 먼 거고 네. 그것도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놓는 관리를 하는 것들이 저희 운용사와 LP들이 뭐 유동성 LP들, 공급자가 예,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괴리율을 최대한 붙여놔서 NAV 각각의 가치에 맞는 것들의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예. 하는 데는 요 국내 주식형 BBI K뉴딜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이 ETF라는 게요 제가 그냥 저는 만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개념만 어디서 듣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ETF가 이제 인기가 있거나 뭐 가격이 잘 오르거나 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ETF를 네네. 주식시장에서 종목 사듯이 네. 그럼 ETF를 100만 원어치를 사면 요 100만 원어치 안에 주식을 10개 담아야 되네. 하면 요 100만 원을 가지고 실제로 그 10 종목을 비율에 따라서 사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ETF를 많은 분들이 사시면 네. 그렇다고 주가가 막 오르지는 않겠죠. 이거는 어차피 적정한 가치라는 건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돈이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그 종목들을 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그거는 좀 맞는 말씀. 아까 그 50조 막 예, 질문하신 거와 연관이 되는데 그렇게는 안 사겠지만 자금이 ETF에 들어오게 되면 예. 물론 이게 정확하게 자금이 들어온 만큼 사는 거는 아니죠. 근데 이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ETF 시장은 조금 다른 시장이죠. 왜냐하면 내가 샀다라고 해서 매수가 이만큼 됐다고 해서 누군가는 그걸 팔았다는 내용이 되죠. 네. 그렇죠. ETF끼리 주식이라고 예. 바구니들끼리 서로 하고 네. 팔고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인플로 되는 금액 자체가 그걸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죠. 사겠다는 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 ETF 바구니 계속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NAV라고 했던 그 전체 밸류 그 ETF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커지게 되고 그만큼을 바구니에 다시 다 담아야 되는 그래서 저도 이 종목들을 쭉 한번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제 시가총액 비율대로 이 ETF를 대개는 만드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하버드반이라고 하는 네. 그 K뉴딜 ETF 네. 골고루 저 3등들 다 담은 거 있죠. 아, 예, 예, 예. B에서 3등, B에서 3등, I에서 3등, 예. G에서 3등에서 그 12명 네. 딱 모아 놓은 거예요. 네, 그 ETF는 네, 네. 모든 종목의 비중이 같더군요. 8.33으로 시작하죠. 예, 12개 종목을 예, 나눠놨습니다. 네. 동일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1조 원어치 ETF를 사면 네. ETF 수요가 많네? 그럼 그 ETF의 구성 종목만큼 시장에서 똑같이 이렇게 사야 되는 텐데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시가총액이 큰 녀석도 8.33% 어치만 사고 시가총액이 작은 녀석도 8.33% 어치를 사면 예. 시가총액이 작은 친구의 주가는 그 순간 더 많이 오르지 않나? 그러니까 ETF의 힘이 보통 아무것도 안 팔려 10명 샀어 이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네. 이게 당연히 활성화되고 많이 사면 그 지수 자체도 이게 골고루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비중을 갖게 만들어 놓으면
어, 그럼 되겠네. 어, 그러면 제일 싼 애를 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ETF에 막 한 인터넷 안에 보면 네이 그 이 BBIG에서 인터넷 I가 네이버, 카카오, 더존, 비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어 있잖아요. 네. 세 명이. 예, 예. 그러면 돈이 들어오면 네이버도 1억 원어치, 카카오도 1억 원어치, 더존, 비존도 1억 원어치를 사야 네. 이제 ETF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 네이버, 카카오야 1억 원어치를 사도 뭐 표시도 안 나지만 더존, 비존 같이 거래가 많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다른 종류보다 많습니다만 이 두 기업에 비해서는 시가총액도 낮고 거래도 많지 않은 종목도 1억 원어치를 사야 되면 이건 덜컹 덜컹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거꾸로 이제 만약에 ETF를 파는 분들이 많아지면 또 매물로도 나올 것이고 괜찮거나 아니면 거기서 혹시 기회 요인이 있지는 않을까요? 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이버는 50조가 넘고 네. 예 말씀하신 뭐 더존 비존은 제가 정확히 안 납니다만 한 3조 좀 넘 어, 시가총액 예 지금은 이제 주가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그 두 개의 똑같은 돈이 금액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변동성이 얘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그게 금액이 아까 이제 우리 정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50조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말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근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 있는 종목들이 그 시가총액이 작아서 거래량으로 인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거의 아닙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저희가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한 것도 몇 조고 그리고 얘네들의 일평균 거래량 자체가 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뭐 제일 작은 게요. 뭐 몇 천억 되는 것도 있겠죠. 네, 당연히 네. 뭐 큰 종목들.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소화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근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뭐 상한가를 가서 파는 사람이 없어서 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안에는 괴리율이 못 사면 괴리율이 발생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만 살 수만 있다면 높은 가격이든 뭐든 그걸 살 수 어, 맞춰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션대로 돈이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시가총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금액이 움직인다라고 했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네. 지금의 시장에서의 어, 매도와 매수 또는 이제 기관과 뭐, 네,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지금 투자 전략 하나를 세웠어요. 제가 1등부터 12등까지 나왔잖아요. 네. 10등까지 나왔. 아, 아 10등까지. 12등. 아, 12개 종목. 그 하버드. 10등, 10등이고 아, 세 개. 네. 12등은 반에 12등은 1, 2, 3등만 네, 모아놓은. 3등만 모으는. 하버드 반을 시가총액 역순으로 비중을 조절해서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네가 들어올 때. 이게 10월 7, 10월 6일에 이제 사야지. 하버드 반 친구 중에 시가총액 낮은 친구를 많이 산다. 그렇죠. 걔를 한 뭐 15% 사고 이렇게 뭐 8, 뭐 8% 사고 이렇게 이제 딱 역비중으로 사면 그대로 들어오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순일수록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재인데? 내가 정프로 펀드 하나 만들겠다. 네. 아, 나는 됐어. 정프로 어... 펀드는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빠르게 생각하셨네. 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개는 이런 그래서 패시브 지수 추종형 네. ETF는 지수를 당연히 추종하고 네. 그 지수라는 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시가총액 비중을 그대로 반영해서 지수를 만들어요. 세 종목으로 지수를 만들더라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담지 않고 세 개 중에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서 담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전략이 안 나오죠. 네. 영향도 비슷하고 똑같이 그렇죠. 한 바가지를 사더라도 네. 그러니까 세뱃돈을 줄 때 3살짜리, 7살짜리, 12살짜리가 있으면 똑같이 만 원, 만 원, 만 원 주면 3살짜리는 뱉어지죠. 아, 그런 효과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전략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지수가 이렇게 똑같이 구성이 네. 되어 있다 보니까 빈틈을 제가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팀장님 말씀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시가총액이 워낙 크고 거래량이 많아서 이런 거 영향 별로 안 받는다. ETF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영향 있겠습니까? 이런 네. 말씀이고 정프로는 어디 두고 봅시다. 얘기 같은데 10월 6일 날 제가 들어가고요. 아, 10월 8일 날 그 결과를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프로가 이길 것이냐, 타이거 ETF가 이길 것이냐. 언제 상장합니까, 팀장님? 예, 10월 7일. 7일. 네. 7일 날 상장. 7일 날. 형님, 저 따라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라면, 저라면 굳이 그걸 그렇게 시가총액 거꾸로 담지 않고요. 네.
B반, B반, I반, G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1, 2, 3등, 1, 2, 3등, 1, 2, 3등, 1, 2, 3등이 가, 뽑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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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만 딱 모아서 이렇게 사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전략을 약간 지금 변형하신 느낌인데 예. 간단하죠, 이게 더. 간단하기보다는 별로 이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아주 구성이 아주 치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2프로 ETF를 사실지 정프로 ETF를 사실지 여러분 댓글로 아니면 뭐 타이거 ETF를 사실지는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다 미래엔셋 이거 안 사고 정프로 것만 산다고 하면 어떡하나 모르겠네. 일단 KLX BBIG K뉴딜 ETF에 관한 설명 그리고 재밌네요. 예, 재미있네요 진짜. ETF에 네. 대해서 또 덕분에 팀장님은 이제 타이거 ETF에 요 설명을 좀 많이 해주시러 오셨겠지만 저희는 또 얄밉게도 팀장님 모셔놓고 ETF에 평소에 궁금했던 상식들 네네. 또 많이 뭐또 그런 건 덕분에 배웠습니다. 좋은 거죠. 예. 네.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꿈나무를 키우면 또 앞으로 ETF도 아유. 많이 관심 갖지 네. 않겠습니까? 예. 펀드 매니저는 경력직 안 뽑습니까? 저 같은 친구 하나 정프로님 지원하시려고 네. 하시는 거죠? 저는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아, 정말 수익률을 보고 네. 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그 뉴딜 펀드 요즘에 이제 워낙 이제 말들이 많아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아마 이 정도면 K 뉴딜 이 관련해서는 뭐 더 이상 궁금. 그러니까 오늘은 정책형 뉴딜 펀드, 뉴딜 네. 인프라 펀드와의 차이점도 설명 아주 잘해주셔서 네. 그분도 잘 갔습니다. 요 네. 글씨가 좀 작은 그래프들이 좀 있어서 혹시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럼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다 공개된 자료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예 해가지고. 뭐 네. 필요하시면 그럼 요 자료는 저희가 페이지 탭 자료실에 업로드 해놓고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큰 화면으로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본부장님 네. 얼른 네. 사장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